수가 수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 수라는 것. 그 누구보다도 소통. 수가 비밀인데 수가 비밀인데 별도 단위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심오해요. 아까 자수방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꼭 이런 식으로 철을 치네. 아니, 아까 비슷해. 그렇게 철을 치고 싶어? 그치, 틀린 말은 아니어서 뭐라고 말을 못했어. 네가 아까 없었잖아요, 교실. 틀려, 자수하고. 네. 너플너플하게 먹어가지고. 네. 수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마음껏 떠들고 싶다. 속을 다 보여주고 싶다. 수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근데 비밀을 공유하고 싶다. 남들은 절대 모르고 우리끼리만. 이게 수거든. 수 있는 사람도 이해될 거야. 무슨 말? 이게 수거야. 그래서 수라는 것은 항상 살펴, 사람을. 항상 살피고, 항상 이렇게 떠보고, 요 놈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요 놈이 이야기를 해도 될 놈인지, 이걸 항상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놈 보니까 믿을 만해. 저놈 보니까 못 믿을 놈이. 이건 다 수들이 하는 거야. 왜? 비밀 공유하고 싶거든. 요 놈은 비밀을 공유할 만한 놈인가 아닌가를 항상 간보는 거야. 그래서 이 대상이 아니면 그냥 아예 무관심. 그냥 대화하는 척도 안 해. 이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수라는 게 이 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비밀이 아닌 거야. 우리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거나 뭔가 쉬쉬해야 될 부분들을 수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 것들은 수한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떼먹었다 이런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수한테 내가 누구 등쳐먹었다 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수는 그런 게 절대 비밀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수라는 것은 그냥 이익적인 거예요. 나에게 불리한 거, 남들이 알면은 유리한 거. 이게 수의 비밀. 한번 해봐. 어떻게 저런 거 알고. 얘는 또 틀린 거. 아니요. 자석 비슷해? 비슷해요. 나도 재미 붙였다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왕하면 왕할수록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자월생이면 더더욱 심하겠지. 그래서 자월생은 정말로 와, 저는 부끄러운 말을 함부로 바깥으로 흘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자기 부모 욕도 하고, 자기 부모의 막, 온갖 나쁜 집도 막 바깥으로 꺼내고 이러거든, 자월생 같은 경우가. 그 부모가 밉다는 뜻이야. 자기 이익도 안 되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못 되니까, 빡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는 평생 가서 묶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예요. 뭐 자식이 뭐 어떻게 뭐 죽었는데, 뭐 저희 집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막 이야기하거든. 그게 수고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상식이라고, 사회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수들도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 상식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과연 남들이 보기에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제일 다행이었어. 수도 저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만 조금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는 이 말은 뭐 어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판단 기준은 제일 다행이다. 그 판단 기준은 제일 다행이다고. 그나마 제가 왕하면은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조금 뭔가 이상한 눈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약하면 내가 뭐 어때서 쟁쟁이잖아. 수왕 그거 뭐예요. 남들 이상하게 생각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쟁쟁이니까. 좋아하니까? 아주 그런 재는 있잖아. 그래도 간지가 통이 있네. 그럼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금 말을 심하게 한 거구나라고 아는 거라고. 그러면 약간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부드럽게 한다는 이야기. 그 외에는 수가 없어. 다 상식적인 사람은 상식적인 자월. 저도 제가 베트나 저항하잖아. 저항하지. 이게 수의 비밀이에요. 수의 요새 지지거라 총괄해서 인기가 이렇게 뜨면 그 수랑은 마찬가지. 오히려 청간의 수가 뜨면은 상식을 더 벗어나지. 오히려 훨씬 많이 벗어나지. 훨씬 많이. 또 지지는 거 어때요? 청간에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저는 저같이 간지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순간에만 수가 있는 사람도 인계가 떨어진 사람 지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똑같아요. 지지가 있던 거. 너도 인자 저렇게 수가 완전히 간의주동이잖아. 간의주동이니까 너도 참 어디로 보면은 할 말 못할 말 안 가려가면서 막 하는 인간이란 뜻이야. 네 부모 쌍욕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살얼령인데 꿈이 없어서 간이 어떻게 살얼령자가 인생을 생각할 때 부모 욕을 할 수는 없겠지. 저는 김달해요. 무관이니까 무관한 사람이야. 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부모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무죄 같은 경우는 죄가 없으니까 임계가 천만의 꿈을 지지 이렇게 있으면 부모 욕도 하고 무죄가? 무죄가 부모 욕을 한다기보다는 부모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욕인지는 모르지. 욕인지는 몰라. 그냥 이야기하는데 저런 약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무죄들이 보통 그냥 자기 부모에 대한 얘기를 좀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솔직히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수가 없는데도 무죄에 정인만 뜨니까 그거를 그냥 옆집 할머니 얘기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무죄는 네. 수고 나발이고 간에 원래가 다 해. 다 해요. 기분 따라. 관왕인데도 그런 말 다 하더라. 무죄는 성형이 없어. 옛날 사귀었던 여자에게. 무죄는 성형이 없고. 뜬금 없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저는 평생 가져가야 말만 치구 같은데. 지 얼굴에 침 뱉는데 알고 싶지도 않은 거 같은데. 그 수학은 무죄가 정말 비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자기 수학은 무죄가. 수학은 무죄가 더 그런 거예요. 수 없는 무죄가 아니라요. 수학이 더해. 수학은 무죄가. 수학 하고 싶으면 하대잖아요. 수학은 무죄는 치구를 아예 몰라. 뭔지도 모르고. 아예 몰라. 아예 몰라. 자기가 남한테 등쳐먹었던 이야기까지도 다 해. 아, 그러니까 그 여자 성매매 업소에 가서 처음 성관계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듣고 싶지도 않고 물어도 안 본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었던 여자한테 여자 뭐 잠자리를 했는데 아우 두 번째 여자가 최고였더라. 이런 이야기는 다 수학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학들한테 비밀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 수가 없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 첫 번째 여자가 짱이고 두 번째 여자가 뭐 90점이고 이런 이야기. 그 수학들이 하는 거라. 그게 뭐랄까. 비밀을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수 없는 사람이 더 비밀을 간직을 잘 하네. 그러니까 말할 그게 그냥 구별이 거지. 비밀이 틀리다니까. 지금 내가 구별이 일단 기준이야. 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이익적 불리한 즉 유리한 척. 그 부분을 만약에 수학한 사람이 만약 그런 이야기하면 불리한 곳이라면은 엄청나게 고결한 척하겠지. 그렇잖아. 자기는 여자는 여자 손목도 못 만져본 척할 거 아니야. 엄청나게 비밀로 간직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수완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이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상대에 따라서 가면이 여러 개더라고요. 그게 수완이지. 가면이 여러 개야. 그럴 수 있어요. 그 극단적이야 그거는. 근데 거기에 이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굳이 이익을 내기하면 내가 친구일까. 제왕인 사람도 수가 떴는데 제왕인 사람도 비밀이 없는 것 같은데. 제왕인 사람도 비밀이 없지. 제 격이 수가 이렇게 중간에 떴거든요. 못하면 하나. 제왕도 비밀이 없어. 제왕이 비밀이 없는 이유는 제왕이 비밀이 없는 이유는 태양이 비밀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할까? 거심한 것 같은데 생각했어요.
교황이 비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왜 심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것을 다 겪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정도 다 겪고 산다니까, 내가 이 정도 말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히 알고, 굳이 비밀일 필요가 없다야. 그게 제왕이에요. 무죄는 분별력이 없는 거고, 제왕은, 아니, 너도 이런 거 하고 살지 않아? 굳이 이런 거 숨길 필요가 있나? 이게 제왕이에요. 그래서 제왕자들도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어. 정말, 이제, 주로 이제 제왕자들은 자기가 당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자기가 비굴하게 살았던 이야기. 자기가 막 어디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막 빌붙고 산 이야기 막 이런 거. 무식상이 아니라 식상이 있는 제왕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상관없어. 제왕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희 남편 제자 신약인데 절대로 나와서 얘기 안 해요. 뭐하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상이라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무식상. 네, 무식상 그럴 수 있어. 식상 생기니까. 식상 생기는 막 퍼뜨리고 많이 갈 것 같은데. 무식상의 제왕인 사람은 무식상은 원래가 남자 무식상은 네. 원래가 입이 작고요. 네. 제왕인데 절대 말 안 해요. 그거는 그런 무식상이라서. 네, 그래서 그거 남자 무식상은 원래가 뭐야 관을 손상 안 시키잖아. 네. 뭐야 절대 자기 체면에 손상될 만한 네, 네, 네. 일을 절대 네. 이야기 안 해. 남자 무식상은 모든 게 비밀이야. 모든 게 비밀이야. 저는 정말 제가 남편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비밀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술을 퍼먹여야 나와. 맞아. 술 퍼먹으면은 개가 돼. 맞아. 돼. 그리고 자기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해도 곡해도 엄청 그러니까 저거는 비밀도 아니고 공개하기는 쪽팔리고 그렇다고 저걸 마음에 담아둘라는 것도 아닌 것을 기대인 거보다 이해하지 않아요? 수준 이하의 것을 막 그러니까 무식상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억울했던 게 비밀.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도 한이 맺혔던 게 비밀. 무식상인 경우도 무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말을 안 하는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뭔가 있어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해도 공감은 하지만 뭐 나도 그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풀어가야 되는데 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막 술 먹을 때도 얘기를 왜 안 하니 라는 뉘앙스가 있어. 근데 무식상은 돌려서는 말은 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이렇게 계속 공유했던 애들이 아니면은 술을 안만 먹어도 난 얘기하기 싫던데. 왜냐면 네 고민 따로 내 고민 따로야. 같이 어울려져 있을 때 뭐 수가 없고 무식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복합되면. 복합되는 건 이걸 이제 복합으로 이야기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가지고 또 이야기하나. 어쨌든 무식상이라는 것은 무식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자 무식상들이 이렇게 말이 많을 뿐이지 그 말이 뭐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없어. 그냥 뜯는 거야. 그냥 뜯는 거. 왜냐하면 뜯고 싶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니까. 안 하면은 숨길라니까 뜯는 거야. 무식상들이 여자들이 뜯는 이유는 남자 무식상은 내 인품에 손상을 주니까 조용히 살아간대. 갑자기 육신으로 튀냐. 아까 제왕하자 물어봤구나. 그래서 뭐
또 다른 말로 무식상은, 무식상은 남자 무식상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별것도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식, 남자 무식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의 속마음을 안다는 것 자체를 대단히 기분 나쁘게 된다고 해. 근데 또 자기 자신을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또 대단히 속상하게 된다. 웃자라고. 못 살펴다니는 건데,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성질을 내요. 그게 뭐냐, 진짜. 자기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말 없이 알아서 다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식상 남자는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오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참 돌아버리겠지. 원래 말이 없어요, 무식상 남자들이? 없어. 술 먹으면 말 나. 술 먹으면 지 혼자서 계속 떠들어. 근데 이제 수화가 왕한 무식상들은 술 먹으면 폭력도 나요. 맞아. 근데 도대체 이렇게 수화의 무식상이구나. 수화 무식상은 폭력 행사. 그리고 그때 경찰 보고 그랬어. 집을 던지고 그랬어. 참 무죄도 그렇던데, 무죄도 술 안 먹을 때는 잔잔한데 술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수준까지 없는 걸 제가 딱 한 번 봤거든요. 놀랬어요. 저 앞에서 절대로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무죄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무죄는 가늠이 안 돼. 무죄는 가늠이 안 돼. 그때 그랬을 뿐이야. 그때만 그런 거. 그때 그랬을 뿐이야. 무죄는 가늠은 안 돼. 근데 무식상은 폭력성이야. 일단은 무식상은 술을 먹으면 언성부터 높아져. 네. 술이 커져. 술 먹으면 그게 화기운이, 술이 화나서 그런가요? 화기운이 올라와서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식상이라는 게 평소 자기 말 못하고 살았으니까 술을 먹었으니 이제 용기가 생긴 거야. 남자 무식상이라는 것은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야. 여자한테 열등감 못해요? 모든, 세상에 모든 것에 대한 열등감. 아, 근데 여자도 그러더라.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꾸 자기를 무시할 때 무시하는 사람. 여자도 마찬가지야. 항상 반발력이 심한 거는 무식상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 지나치게 리액션을 하는 거야. 그게 무식상이야. 눈치를 많이 보는 거야. 눈치 엄청 보지. 아, 무식상? 눈치를? 눈치 굉장히 많이 보더라. 눈치 보려고 해야 되나? 보려고 해야 되나? 눈치하고. 눈치 자체도 스트레스야, 무식상한테. 그렇지. 눈치 안 봐. 아무것도 안 봐. 안 보려고 해야 돼. 근데 그 사람 찾게 된다? 이렇게 하더만. 한번 밟아야지. 이별별로 밟아야지. 거기 한번 폭발해야지. 무식상은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내가 그게 뭐냐면은 눈치하고는 다른 게 내가 나서야 될 자리인지 나서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그게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면은 아예 가만히 있어. 그걸 크게 보면 눈치라고 할 수 있는데 꼭 눈치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무식상이라는 것은, 무식상이라는 것은, 괜한 시시비비에 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낯을 자리인지 안 낯을 자리인지를 항상 구분하려고 하는 게 습성되어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크게 보면 눈치야. 그렇지만 그걸 꼭 눈치라고도 할 수는 없어. 당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촉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게 눈치 게 크게 보면 눈치이기는 한데 그걸 꼭 눈치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눈치라는 것은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거든. 무직상이라는 거는. 이것도 애매한 거야. 그게 이제 사람을 보는 게 결국은 상황을 보는 게 결국은 식상생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식상생계. 무식상이니까 식상생계를 못 하잖아. 육신 시작한 육신을 끝내 그냥. 육신을 조건해도 되고, 외모를 조건해도 되고. 수 없는 게 궁금했는데. 야, 근데 수하고 또 화할 거야. 수, 화에 대한 비밀도 있는 거고, 꿈에 대한 비밀도 있는 거고. 하나씩 풀어가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그냥 똑똑해. 예, 맞아요. 근데 왜 안 갖다주냐고. 왜 아낌없이 주시는데. 아까 저를 프리해서 해주는데 그게 원점으로 안가지고 어떻게 아냐고 그 마음을 왜 그 마음까지 내가 어떻게 해. 신기하더라고. 근데 여태 배운 거잖아. 근데 선생님 원점으로 해서 그냥 우리한테 그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기 수에 대해서 설명을 저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수가 없음 이렇게 되면 저기다가 저기다 아니다라고만 말 붙이면 되네요. 아니거든 또 쉽지 않다. 속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합니다. 이래 나보다 술 더 먹었어? 참. 비밀을 공유하기 싫다. 그런 건가? 싫다가 아니라 공유할 필요가 없다지. 필요 없다. 그럼 마음껏 얻을 필요가 없다. 속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가 없다. 뭐가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뭐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지. 뭐가 많다? 화가 많다. 금이 많다. 호가 많다. 그런 것 같아요. 화가 수가 많다. 없는데 금이 망한 사람은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럼. 근데 이제 토가 망한 사람, 뭐 화가 망한 사람 어쨌든 수가 그러니까 그냥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이익이나 굳이 자기 유리한 쪽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 굳이 누군가 나와 통하는 사람을 굳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굳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아. 알아주면은 다행. 안 알아주면은 그만. 계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럼 이렇게 내 속을 굳이 막 다 보여줘야 돼?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내 속 못 보여주면 그만인 거야. 마음껏 뜯고 싶어? 아, 뭐라고 뜯어? 시끄러운데. 그런 거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 비밀이고 나발이고 굳이 뭐 그거를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는 거고. 결국은 수가 왜 비밀이냐? 그 비밀을 간직했으니 나 혼자 간직하기도 너무 답답하다 이거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비밀이야. 수가 없으면 수가 없는 사람이 비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비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야. 그냥 사람은 저마다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뿐. 근데 재밌는 건 수한테 비밀이란 건 숨기고 싶은 게 아니야. 공유하고 싶은 거지. 나의 절친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통하고. 근데 그 제일 바닥 밑바탕은 그게 이익이냐 아니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분명히 들어가지 네. 당연히. 저 이익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비밀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적인 부분. 그건 또 더 세분화되는 그러니까. 거야. 근데 그래서 등급을 나눠.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 친구는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저 친구는 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이익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이익에 대한 등급이 들어가니까 수라는 것은 여러 등급으로 사람을 매기는 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수가 없는 사람은 등급 자체가 없어. 저 늘 그러거든요. 엄마한테 할 일 따로 있고 동생한테 할 일 따로 있고 친구한테 할 일 따로 있고 남편한테 따로 있고 그 부분이 그렇게 다 있어 우리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의식을 안 해. 다 있어 의식을 안 해. 근데 이제 그 의식을 한, 그 수 있는 수들의 의식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등급을 나누어야만 나한테 문제가 발생 안 하고 불이익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수라니까. 그치, 여기에서 이걸 얘기하면 여기는 마음이 아프다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서 근데 얘기해서 이런, 근데 이런. 그거는 네가 수가 있으니까 한 얘기인데, 내가 객관적으로 본 수는, 수는 가는 길이 자기가 만든 길이잖아요. 그 안에 자기 계획이나 이익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나는 수가 없는데 수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할 때마다 말이 달라. 그럼 나 그게 깜짝 놀란 거야. 그치, 그때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이 사람 마음이 아플까 봐 내가 이 얘기 못 하겠다. 이게 너무 진정성으로 오고 막 감동으로 오다가 나중에는 쌩뚱하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게 수구나. 저거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수 없는 내가 봤을 땐 참 진작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에 자기만 판단했지. 이 상황에서 이걸 얘기해도 된다 생각해서 하고 아니다 상황일 때 또 그때는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수만을 그래서 수라는 것은 자기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안 할 수 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쌩뺄 수도 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수야. 수 없는 사람은 그 말에 변화가 없나? 사람이란 사람의 말은 항상 변한다고. 안 변할 수는 없어. 어떻게 사람이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그걸 다 똑같이 이야기하냐고. 바뀌는 건 사실인데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목적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목적성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은 인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목적이나 가치를 두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사 그 말이 뭔가 틀린다고 해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진 않아. 그렇게 말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수네요. 아까 무식상하다 말했구나. 어쨌든 제왕자 그리고 비밀이 정말 많은 게 관살왕 관살이 왕에도 비밀이 무지하게나. 근데 관살왕이 비밀이 많은 거는 그거는 그냥 자기 방. 그냥 무조건 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말을 하면 안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이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단순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관사랑자들한테 들어가는 말은 다 비밀이 돼. 무조건 비밀. 그래서 내가 왜 비밀 누설을 안 하는구나. 무슨 관살이 왕하잖아. 네, 저 의외로 입이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요. 성규도 관살이 왕. 무거워서 저는 하네요. 관살이 왕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도의적인 거야. 근데 조금 피해되는 거. 어떠한 이야기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누가 되는 거는 안 하겠다. 그 관살이 왕. 모든 게 그냥 비밀이야. 근데 그 관살이 왕한테는 보니까 자기 거는 숨겼고는 남의 돈을 막 까발리고 다니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식신재산이죠.
상반경. 식신재상. 내가 지금 말한 거는 식상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맞아요. 상반경만 된 사람들이 자기 상반경과 식신재상. 막 얘기하고. 막 하고 다니고. 보통 반성이 약해야 돼. 애지간해 가지고는 보통 관사를 올려야 아무리 식상이 있다 그래도 막 말이 막 그렇게 하진 않아. 근데 네가 말한 거는 식상이 와요. 관사보다 관사를 압도할 정도 와. 그런 거는 막 까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까발려고 댕기는 게 기분 나쁘다 이거. 네, 맞아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자기를 제외시켰다 이거야. 자기가 보통 결국은 관살이 왕하다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나는 내가 할 역할 다 하고 내가 지킬 때 다 지키고 나한테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나는 제외시키지 마라. 조직에 충실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관살평자가 소외되거나 자기가 당연히 맡아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외돼 버리면은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면 막 떠들고 다. 그 비밀이든 비밀이 아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왕들은 자기 이야기 오픈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야. 자기 얘기는 안 하는데 남의 이야기는 주변 이야기는 굉장히 오픈을 많이 하.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식상의 왕이야. 식상의 왕하면 안 해. 관이 부서져야. 관살이라는 것은 뭘 제하는 거지? 일관을 제하는 거지. 참아야 하는 거야. 원래 관살이 왕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잘 안 해. 남 이야기도 안 하고. 아니, 남 이야기도 안 해. 남 욕하는 거 제일 싫어. 자기 이야기도 안 하고, 남 이야기도 안 해. 안 해요. 관살이라는 것은. 비겁도 제하고, 일관도 제하기 때문에. 네. 믿을만한 사람이네요, 진짜. 뜨거운. 얘는 식힌 재산이잖아. 얘네 지금 그리면은 다 떠버릴 수 있어. 기분 나쁘면은 평소 잘 지켜서 들어갔다가. 저 하오네요. 엄청 식힌 재산하고 들어왔다고. 동네가 시끄러울 수 있어, 동네가 제가 이 보신단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지, 이거 하오네. 그러니까 결국은 관사왕이라는 것은 식사에 있어야 나의 명예도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에도 명예 다른 사람의 명예 손상을 시킨다는 이야기야. 관사이라는 것은 나와 우리들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자고. 남편이 엄청 돈을 할 때가 나중에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병신이 또 무식상이 식상이 들어오니까 죽을 것 같은 거 같아. 미운 사람 많고 다른 운전하면서 욕을 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상관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 왜 그런 줄 이해하겠어요. 태클이 들어오던데요 보니까. 태클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 그 내가 예민하게 예민해진 건지 둘 다기는 해. 아 진짜? 둘 다기는 해. 우리에서 왔을 때 들어온 것도 맞는데 나도 예민해진 거야. 그게 느껴지더라고. 아 진짜 미치겠더라고. 둘 다 해. 떠들고 싶더라고. 단점 그 사람의 비밀도 얘기해주고 싶고 이게 확 지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 진짜 무슨 말인지 요즘 이 정유달까지만 지나가면 내가 참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괜찮지. 그래요? 한 달만 더 참으면 좀만 참어. 병도 병이지만 결국은 운이 같이 오는 거야. 아직 그러면 진짜 살이 상관을 봐도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신이 정관을 봐도 욕을 할 수 있고 상관없어. 화가 나던데? 편하고 보여 막 이게 잘 그 상반경을 한 사람들 이해도 전 선생님 식장은 뒤에서 욕 되게 잘한다고 했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지금 대보니까 할만하다. 식장관은 뒤에서 이간질 시켜. 할만하지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사람 원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 힘들까? 안 힘들어. 원국에 있는 사람은 그냥 욕하고 다니니까 하나도 힘들 거 없어. 그렇지. 원래 그런 노름. 살살 조그만 긁으면 이거 다 해. 절친이라고 하는 게 다 해. 힘든 거야. 무식상이 힘들어. 그래서 무식상이라는 게 품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숨이 의지하면서 나무시키고 우리 그러니까 무식상이라는 것은 남녀 할 것 없이 무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남녀 할 것 없이 사명감 가지고 살아다 하나 같지 나라도 똑바로 서야 된다. 근데 무식상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 똑바로 서려고 하니까 주변인들이 허리멍텅하게 똑바로 못 산 꼴을 보면 속이 뒤집어져. 그게 하원, 그러니까 식상은 뭔데? 아니, 없어도 평소에 그래. 다 병신나, 그래서 병이 나. 그러니까, 무식상들은 너무 올곧게 살려고 하니까, 자기 말고 올곧게 안 사는 인간들 보면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거 두들겨 피우고 싶어. 그게 무식상의 폭력성. 한번 존나게 패고 싶다고. 그게 무식상의 폭력성이야. 아, 그 남자는 주먹으로 하고 나오는구나. 여자는 말로서 해. 근데 이게 술 들어가. 그래서 남자는 술 먹으면서 하고 네. 여자는 맨정신이 하는 거야. 그래서 빚을 좀 꽂죠. 대신 여자가 술 먹으면 정말로 개가 되지. 무식상. 무식상 술 먹으면 진짜 개가 되지. 나는 개거 같은데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어제 노래방에서 난 참 귀엽지. 귀여웠는데 안 하던 짓 하잖아. 지난 옛날에 노래방에서 찌찌 짜는 거? 귀엽지. 근데 계속 걔 하슬렛 하면서 울더라고 그때. 식상이 그래. 근데 하슬렛 최고의 어디는 내 마음 몰라요 막 걔는 이만큼 목까지 쌓이는데 무식상이 울었다는 거는 몇 가지 올라온 거야. 이테이크를 한 거야 정말. 목까지 다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 무식상들 같은 경우가 보면은 대단히 터프해 보이거든. 남성스럽고 무식상이니까 남성스러운 거야. 뭐든지 다 받아줄 것 같고 뭐 맞게도 될 것 같은데 무식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무식상 여자들 보면은 그냥 아무 심한 말도 막 해도 될 것 같고 또 덤덤히 잘 넘어가. 등등 잘 넘어가고 잘 받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계속 상처로 쌓여.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어. 다 받아. 아이, 티가 안 나는구나.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티를 낼 줄 몰라. 티를 낼 줄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나 내 주위에 무식상들 다 술 너무 잘 마셔가지고 지가 쌓이는지도 무식상들 원래 술 잘 마셔. 우리 신호가 잘 마셔. 근데 술은 잘 마시는데 술을 이기지는 못해. 결국은 식상이라는 게 몸인데 술을 이기는 무식상들 별로 없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집에 와서 개길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아, 당연하지. 근데 결국 무식상은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거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 정신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아. 그게 무식상. 남자 다 마찬가지야. 무식상 유튜브는 내가 만만하기 때문이니까 무식상. 그래서 무식상. 월급계산. 그래서 무식상들은 남녀 불문하고 말 한마디부터 시작을 해서 행동 거지 한 가지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 그래서 언니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항상 그 말하고. 너는 화원이 식상원이 와 있어서 가끔씩 나쁜 일 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 행동 하나, 말 한마디로 무식상은 다른 것들을 환산해버려. 제가 저런 말을 했을 때는, 저런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말 한마디 아닌 게 있어. 그걸 가지고 다 자기가 파악을 하고, 맞아. 비산 다 들었어.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렇구나. 말이 아니야. 말 안에 들어있으면 심지를 찾아내느냐고 힘들어. 그게 오해를 그렇게 하지. 그래서 무식상은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지. 그래서 한꺼번에 팍 터지는 거야, 그게. 저희 시댁, 저기 남편, 신우 세 명 다 무식상이에요. 저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무식상을 가장 뼈 아프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조폭들이 무인성들. 내가 그랬나 봐. 막 말 함부로 해갖고 시댁에서. 그러고 내가 나를 나중에 엄청나게 오해를 했대. 무인성들한테 자꾸 상처를 받는 거야. 맞아. 무인성들은 조심성이 없어. 그냥 툭툭 내뱉는 거야. 내 입장에서 무식해 보이는 거야.
집에 우리 집에 얼마나 중에 나를 무시하면 나를 얼마나 졸로 오면 근데 모르더라고 몰라 나들은 해보고 신앙에서 대충 넘길 건 넘기는데 그래도 한점 싸가지 없는 꼴은 못 보겠어 이 신앙에 신을 완전 신태한테 무식상 신태한테 일단 신상에 대해서 한참 먼저 들은 게 아닌데 아직까지도 들을 게 있어 신약하면 곤란할 거 아니거든 무식상을 가장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무식상? 네. 무식상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당이고 기본적으로 그당이고 무식상을 헤아려 주는 거는 이당이지 인기가 왕이야 내가 인기가 인왕이 내가 있어서 인왕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인기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성만 있으라고 인성만 있으면 안 돼 인성만 있으면은 대화는 통하는데 편하지가 않고 비급만 있으면은 대화는 잘 통하는데 상처받고 무인성이니까 재성이 아니거든요 재성이 아니네요 쟤는 그 당시에만 편할 뿐이지 뭔가 이렇게 나한테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부식상한테 편안함이 안식을 주지는 않아 근데 나 남자친구 만날 때마다 맨날 다 민성이었거든요 그럼 맨날 상처받고 그 무인성 너무 싫었거든요 존재감이 미안해 근데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 남성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하면 아 무식상이라서 이름이 그렇고 선생님이 제일 무책임해요 선생님은 남자 무인성 같지가 않아요 남자 무인성도 진짜 무식해 보여요 아 진짜 무식해요 관살이 왕하니까 그 자체로 일종의 관이래 역할은 안 쓰러워서 아니 근황 가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근황하니까 네. 근황이 난 근황 만난다고 적은 없어요 그치 근황 근황에 관이 있어야 돼 관이 있어야 돼 근황에 나처럼 관황해봐 무식상이고 나발이고 그냥 당연히 온몸을 막고 살면 돼 무인성처럼 좀 달라? 그래도 달라 많이 써져 근데 선생님 그래서 무인성처럼 털기도 털기도 털기라고 선생님 아무래도 삐질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이 많이 쓰잖아요.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면이 이렇게 비어있어서 그런가 많이 생각도 들고. 무인성? 무인성도 삐져. 무인성은 신약한 무인성 같은 경우가 수시로 삐졌다가 수시로 풀었다가 무지하게 반복을 해. 인성이 있어야, 인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인성이 있어야 상대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 격식을 차리려고 하는데, 신약한 무인성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그런, 격식이 없지. 무격식이라고 보면 돼. 무격식. 아예. 무격식. 어쨌든 무식상은 참 이게 유리벽 같은 거, 유리벽 같은 거. 누굴 만나더라도 인비가 왕한 타입자를 만나는 게. 알겠어요. 그럼 남자 무식상은 여성스러워요? 그럼 남자 무식상도 인비를 만나는 여자? 보기는 남성스럽고 네. 속은 여성. 여자는 하는 짓은 남성스러워 남자 무식상이 여자는 남성스럽고 근데 이제 속은 여성스럽고 여자는 반대야 여자는 겉으로 남성스럽고 속으로는 여성스럽고 똑같은데요? 겉이 여성스럽고 아, 남자 겉이 여성스럽고 안에는 아니 여자는 인성을 모아니까 똑같지 뭘 아니 반대지 여자 나 잠깐만 하는 짓이 여자 같다고 무식상이 남자 무식상이 아니 남자 무식상 겉은 남자 같고 속은 여자 같고 마음은 여자 같고 남자는 근데 여자 여자는 똑같은데 여자도 겉도 남자 같고 남자 같고 안에는 여자 같아
무직상 여자는 천상 여자야. 천상 여자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한테 무한히 기대려고 해. 근데 문제는 뭐야? 무식상 여자들이 대부분 일어나거든. 남자들이 기대해. 남자들이, 나는 너무 기대고 싶은데, 남자들이 기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찍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식상인 것을 포기하는 거야. 식상인 것을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거. 그래서 여자 무식상들이 막 화려하게 꾸미고 댕기기도 하고, 그러는 게 남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가 뭐라 남들이 보기에 약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 정도였던 자기 뭐의 방어야, 그것도 있죠. 여자 무식상들이 막 화려하게 꾸미고 댕기는 네, 여자 무식상들이 네. 있거든. 자기 방어야. 얘가 고등학생 고등철 입고 댕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방어야. 그 옷뿐이 아니고 모든 말이나 행동에 방어막이 다 있어요. 자기 방어. 그게 뭐, 물론 여자니까 이쁘게 입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 요소 중에서도 무식상들은 좀 과해. 아니면 아예 출림바람으로 다니든지. 아예 출림바람. 그것도 방어야. 왜냐하면 출림바람 댕기는 그런 꾸미고 댕기면서 내가 할 일 없는 년이 무슨 옷 입고 댕긴다는 욕먹기 싫다는 이야기야. 말이 좀 심한데.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옷으로 인한 뭔가 그걸 하기 싫다는 이야기고 꾸미고 댕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품위와 지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단은 트레이닝에 쇼카트치로 다녀요. 무식상이야?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는 귀찮다는 뜻이야. 완전 남자 같아요. 진짜 그거 그기네. 아주 공주처럼 꾸미거나 아주 나는 청바지에 티 안 해지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하게 바뀔 수도 있어. 그게 영원하는 법은 없어. 갑자기 몸띠 입고 나타날 수도 있어. 무식상은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 집에서는 방어할 필요가 없잖아. 거세지고 있지. 집에서. 집에서 러닝바람을 이렇게 입고 막. 반대야. 만약에 무식상이 보통 통 반대라고 보면 돼. 무식상이 바깥에서 허술하게 하고 있으면 안에서는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그거는 뭐냐면 긴장이 해야 될 곳이 아니란 뜻이야. 아, 그런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냥 막 망빙자가 남편 오기 전에 막 꾸민다라든지. 무식상의 행동은 다양해.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타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어. 비밀하다가 무식상. 갑자기 비밀하다가 이거 아니야. 무식상만 나와서 난리야 난리 여기. 의외로 많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식상들이 많아? 너는 무식상이구나. 그래도 하나 둘 세 명이나 돼 무식상. 아니 요즘 시대에 거진다 그렇게 인비로 만들어서 나오니까. 근데 느끼는 게 무식상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 애들을 보면 미리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쭉쭉 나오는 걸 미리 누군가가 정보를 주고 그런 식상생계 네. 걔네들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무식상은 일이 터진 다음에 몰라. 사람들이 다 맞은 다음에 그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겨. 그건 식상생계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식신, 식장관이 있는 애들은 벌써 준비되는 게 보여요. 벌써 일이 터질 거라는 어떤 정보가 약간 오고. 그래, 눈치 없어, 무식상들. 주변에 이런 일이 이렇게 와요. 근데 식상은 눈치 있어도 가만히 떠져요. 식상 생계는, 무식상은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몰라. 아직 말하는 건데 관 사례 안에서 그런가 어떤 사건 사고를 말하는 거야? 사건 사고? 너 사기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 있어도 무식상이라는 것은 그걸 인지를 못한다니까? 아예? 정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딴 사람을 보니까 알려고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들은 정보가 들어오더라고. 식상 세는 게 알려고 하다. 부지런히 물어보다.
알고 싶지 않아. 그래, 그게 문제야. 그걸 왜 안 물어보려고. 그리고 안 물어보고. 안 봐도 알 것 같아. 그게 네 착각이야.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때 회피. 해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무시싸는데 제일 잘하는 게 포기야.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 그거 무시싸는 특기야. 그럼 상대방은 벙찌지.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설명도 안 해줘.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물어봐도 본인도 설명을 못 해. 자기가 도망을 가는데 왜 도망가는지도 몰라. 또 살짝 생각해보다가 그게 뭐지 그러고 그냥 까먹어 또. 아니 너무 까싶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근데 답 안 나오면 나는 이게 생가.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냥 아예 생가. 그냥 무직상이 제일 잘하는 게 도망가는 거야. 근데 뭔가 해결책이 생기면 해주지. 근데 그런 게 아닌가 무직아. 근데 너무 황당하고 좀 사람 관계 그런 거는 안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 사기도 그냥 예고 없이 툭툭 하기도 해. 그게 무직살이. 옛날에 그러니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우리 헤어지자 그래 무직살이. 아무 문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막 즐겁고 행복하게 평생을 같이 할 것처럼 막 놀다가 그 다음 날 만나가지고 우리 아닌 것 같아. 무식살. 그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식상생계도 그럴 수 있고 무식상 그럴 수가 있는데 식상생계는 기회를 보았던 거고 무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거. 뭔가 이렇게 쌓여가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뭐 얘기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식상은 무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제가 얘기했죠. 상황이 악화돼가는 걸 몰라. 그리고 자기가 힘들면은 왜 힘든지를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임계점에 따고 오면은 그제서야 아 이거 때문에 힘든 거구나 아는 거야. 내가 팔이 저려서 힘든 건지 숨이 막혀서 힘든 건지를 모르다가 드디어 숨을 못 쉬게 되면은 그제서야 아 내가 숨이 차서 힘들 거구나 그러고 이제 아이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무식상. 그게 식상 생지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 어느 순간 확 차오르는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습관처럼 해낸 게 뭐냐면 방어적인 게 있는데 일단은 너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 네 얘기를 했다고 그런 사인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들어. 듣고 도망가. 결국은 다 들어. 근데 너무 내가 생각한 바운다리를 넘는다 그러면은 도망가긴 해 사실은. 근데 그럴 때 그런 흔히 그런 수법을 쓰긴 하거든요. 그럼 무인상이 눈치없는 거예요? 뭐? 무인상이 눈치없는 거. 갑자기 주제가 비밀에서 글로 가. 눈치로 나왔어 지금. 눈치 비밀이 아니라 무인상의 비밀이 없어요. 무인상적 때 이야기. 아니 이렇게 내가 한비대 한가 쳐서 보니까 얘가 그럴 게 없어. 자기 합리화를 못해요. 내 설명을 못해. 내 안에 꽉 들었는데 이거 설명을 못해. 내가 원래 원 뜻을 보고 뭐라타라고 설명이 안 돼서 이게 상대 설명이 나도 안 되지만 상대가 그게 안 되고 자기도 오해하고 가잖아. 상대도 내가 그걸 다 말을 해줘야 되잖아. 시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절주절 얘기하잖아. 그만 듣고 싶은데 얘기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무식상의 문제는 딴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고 명명백백한 거를 원하기 때문에 분명한 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야. 해결책을 깨끗하게 제시해달라는 이야기야. 그런 건 세상에 없거든. 없지. 근데 무식상은 그걸 원하거든. 너는 인항하니까 더 그러지. 인항하니까 너 밀고 늘어질 거야.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는데 무식상은 난 외면하고 딱 그 자리에서 끝나고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더 이게 더 나쁘다니까. 나는 막 잔소리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딱 그냥 그 상대방 싫으면 잘 공부합시다. 공부한 거 아니었어? 다 공부했어. 방어 터졌어요.
일하기가 되게 힘들었잖아. 일이 다 터지는 거야. 방어할 능력이 없잖아, 무식상이라서. 네, 방어할 능력이 없는 무식상이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돌아버리지. 내 일은 터졌잖아, 이만. 근데 마무리로 돼, 어떻게 되든 하여튼. 아, 원래 비밀 나가고 있어. 웃겠다 했더니, 운전하다가 욕이라는 거 방어 수다. 이러지. 좀 비밀 해주세요. 뭐 유신도 하다 말고 오행도 하다 말고 다시 계속 올라가야지. 유신 보자. 유신 무식상 무죄 무신 무죄 무식상 있고 무죄는 비밀을 원하버리고 없죠. 무죄는 비밀을 원하버리고 무죄라는 건 비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뭘 숨겨야 되는지, 뭘 안 숨겨야 되는지, 기준이 아예 없는 게 무지야. 무지 조심해. 그래서, 무지한테 이걸 절대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 없어. 그냥. 수학해도? 알 수 없어. 수학하면 조심하지. 조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그, 어쨌든 비밀을 간직하고 싶거들라, 가급적이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나? 근데 선생님, 그, 무죄래도 관왕한 사람 있잖아요. 뭐, 관살에 왕하는 무죄 관살왕?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나. 무죄 관살왕도?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은 어떤 육신과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나. 근데 수왕하면 거기에 또 소설을 써. 소설까지 써. 수왕하면. 자기 박새끼. 아, 그러고 보니까 사서가 무죄구나. 어머. 미안해. 너, 너 무죄였어? 내 지금 무죄 없지? 막 이랬어. 수, 왕하지 않잖아. 괜찮아. 그래서 그 무죄가 가족들 다 친지하고 가족들 있을 때 제가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할지 중간에 말 정리를 빨리 해줘야 돼. 어쨌든 무죄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네, 시한폭탄이에요. 진짜 무죄는 시한폭탄 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심해. 왜냐하면은 남자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많거든. 재생관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심각한 거. 여자는 남자는 재생관 하는 동물이고 여자는 식상 생재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서 여자가 무죄는 대부분 자기 얼굴에 자기 목 칠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남자가 무죄면은 장탑계 공동 그러거나 괴멸한다 그래야 되나? 공멸하는 수가 있어요. 물귀신 작전이 되거든요. 남자 무죄는. 그래서 어쨌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무죄는 그냥 비밀의 기준이 없다란 말은 곧 비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 비밀이 없어. 그냥 바람 피우는 거 다 이야기하고 댕기고 막 심어. 돈 떼먹은 것도 막 이야기하고 댕기고 막 그래. 이상한 인간들이야. 근데 여자가 덜 한 것은 또 여자는 또 음이기 때문에 또 덜한 것도 있어. 그리고 무관인데. 제가 5분간입니다. 무관은
이건 시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당신은 비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비밀이 안 돼. 그게 이제 무관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오픈이야. 그게 관, 결국 관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경중을 따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냐,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사람이기 때문에 무관이라도 뭔가 이걸 이렇게 비밀을 해야 되는 것은 비밀을 하는 거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부끄러움이 이야기를 다 해. 무죄보단 나, 무죄는 지금 사기치고 있는 도중에도 나 사기치고 있다 이러고 답변해. 그래도 무관은 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 사기친 적이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저거는 시간과 관련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시간 관련된. 뭐 저런 건 추억파인 정도 되는 거잖아. 아이고. 근데 결국은 저것도 자기 얼굴에 복치라는 거지, 무관도.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관이라는 것은, 아니 어차피 지난 길인데 뭐 어때? 지금 아닌데 뭐 어때? 이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관이 없는데, 남의 이야기. 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재관이 없으면 그게 문제야. 재관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거든. 무식상들은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해. 무식상들은 절대 바깥에 나가서 집안 이야기는 안 해. 무식상들은. 무식상들의 특징이 바깥에 있는 아내 이야기 안 하고, 아내 이야기는 바깥에 이야기하지도 않아. 근데 무죄무관들은 이게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막 바깥에 나가서도 막 자기 마누라 욕하고 자기 남편 욕하고 막 이런다고. 무죄무관들은 그게 문제지. 자기 아버지 노릇꾼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걸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옆구리 찔러도 몰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뭔데? 뭔데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리 집 샀어. 그게 재관의 문제점이에요. 당당함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당당해 보고. 그거야 이제 사람 나름이니까. 사람 나름이니까. 참. 시간 잘하네. 아, 왜 잠이 와 갑자기. 재미없어? 뭐 생각? 말해. 내가 더 고민스럽게 해줄게. 말해. 아니요. 졸랐어요. 나 홍보해. 너 풀고 있어, 졸고 있어. 너무 예쁘다. 무관은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네요, 이야기가. 복잡하게 할까? 간단한 것 같아. 항상 딱 맞아요. 이야기가 더 쉽네요. 단순하네요. 무관은 단순하지. 무식상은 참 단순해. 무관은 지키고 다 지켜. 비밀로 할 거 다 해.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뿐이야. 그래서 분명 다 할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다 아는 것처럼 해놓고서 나중에 그 분석을 하니까 애들이 자꾸 욕을 하고. 쟤 다 아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까발려. 무관들. 무인성자들은, 무인성자들은, 오히려 약속, 오히려 이렇게. 말 잘 안 듣는데. 그럼, 오히려 비밀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지키는 게 무인성이라고. 무인성은,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비밀과 오픈해도 되는 비밀을 가장 잘 구분하는 게 무인성이라고. 결국은 무인성이라는 것은 식상이 살아있거든. 식상이 살아있고 항상 광을 이렇게 흑하지. 항상 그것도 이렇게 다른 주변에 대한 긴장 상태를 이야기해. 항상 무인성이라는 게 무인성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먼저 계산에 들어가, 자기도. 어떻게 보면 가장 무인성이 그런 데 있어서는 계산적이야. 그 계산이, 계산이, 인성은 수나 인성이나 마찬가지. 인왕하면은 그것도 자기 이익적이야. 근데 무인성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적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지 안 갈지, 이 상황에서 이게 합당하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가는 거라는 거고. 그래서 무인성자가 비밀 유기는 제일 잘하지. 근데 갑자기 주제도 못 끝난 것 같다. 뭐 하다 보니까 무인성자의 비밀은 무엇인가? 무인성자의 비밀. 비밀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너 평파적이잖아, 선생님. 좋아 보이냐? 아니, 우리 집에 인성이 있잖아. 내가 다 봤는데. 인성은.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너 환장한다니까. 무인성자는, 쉽게 얘기하면 비밀은 누군가 있겠지만은, 무인성자는 굳이 숨기고자 하는 게 없어. 근데 너무 까발리고 보이잖아. 까발리는 거? 식상이 까발리니까 까발릴 수 있고. 그치, 내 거는 숨기고 남의 거는 까발리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것 같아. 너 누가 자기 거 숨겼어? 아니, 식상에서는 관사를 극하잖아. 그 관사를 극하면 이게 많이 그 까발리는 거 있잖아. 평파적이야, 선생님, 평파적이야. 공평하게 까발리는 거 아니야? 상대가 비밀을 얘기하면 나도 얘기하고. 약간 공평, 그만 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공평? 상대에 따라서 그냥 그런 눈높이를 맞추지 않을 것 같아. 무인성에 그렇게 할 말이 없어. 무인성자 주변에는 그런 약간의, 뭐, 약간의 결핍? 결핍이 있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고 이런 만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인성은 공간만 형성되면 어떤 이야기든지 다 오픈돼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인성. 그 무인성이 그러니까 상대를 잘 믿나요? 상대를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상대일 뿐이지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인왕자들은 무인성하고 인왕하고 반대죠. 그 판단력이 안 쓰는 것 같은데. 판단력이 안 쓰는 게 아니라 무인성은 그냥 소통하면 끝이야. 근데 말만 통하면 땡. 다른 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더 속 깊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처음 만나서 정말로 절절했던 사랑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선도 없고 끝도 없고 벽도 없어. 결국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왕에서 볼 때는 그거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소문이 나게 만들어. 그 말도 맞지. 임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소문은 나지만은 결국은 그 무인성이 특별한 의미가 없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람들은 다. 아, 의미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딴 데 가서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는 상대들도 어머, 그 사람도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껌쩍하죠. 어떻게 생각하니? 먼저 무인성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죠. 이걸 해명을 좀 해봐. 내가 해내고 있으니까. 졸지 말고. 해명 좀 해주세요. 내가 아니 어릴 때 무인성이었을 때는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뭐가 진실까 비밀인지 아닌지 제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알아? 가려지는 것 같아요.
무인성은 비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어릴 때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통하면 고강을 가르는 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는 쟤한테 승현이한테 절대 뭐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 다 하세요 나가서. 너한테? 아이고 그 어르신 어르신이잖아. 밭에 나가서 그랬는데 이제 커서는 그게 가려지더라고. 오히려 이제 몰라 선생님 말대로 간사태양해지니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무인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목적이나 없어 전혀 그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아. 전혀 가리지 않아. 그냥 그럴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 같으면 하는 거. 그래서 순수하냐고 저 물어보는 거야. 순수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그게요 살이 투관돼 있는 무인성하고도 간이 투관돼 있는 무인성하고도 다를 거 아니에요. 불관이라고 나하고 없잖아. 얘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 너무 싫다. 여동생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개념만 가는 거야. 오늘따라 정말 사고 많네. 오늘 무식당근데 이런 거야. 무인성은 그냥 친숙도하고 상관이 없어. 물론 사람이 오래 친숙하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100명한테 이야기 못했던 것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그거는 그냥 그 사람과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게 무인성. 근데 무인성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인성이 상대의 맞추기 위해서 상대 얘기를 듣고 똑같이 오픈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대화론이 돼버리고 그건 비밀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무인성의 성격이긴 하지. 어쨌든 비밀이가 계속 갑시다. 수. 이제 수는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지금 계속 가서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야 돼. 화. 화는 보덕. 사회적 이념, 통념에 반하는 것. 이게 비밀. 이렇게 얘기해. 위배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화해. 화해 비밀. 사회적 통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게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누가 들어서 욕을 먹을 만한 거. 그게 화야.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반듯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 먹을 욕을 먹을 만한 거 어쨌든 이렇게 아주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뭐 형제 시간에 무슨 이제 문제가 발생을 내가 시켰다라든지 뭐 상하 시간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발생시켰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숨기려. 그게 비밀. 부부간에 대해서 부부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도 절대 발설 안 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게 화야. 아주 사소한.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화와 하면은 무지하게 베일을 쌓인 것처럼 보여. 그 사람의 가족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아는 바가 전혀 없어. 그 사람이 회사에서 뭘 하는지도 가족은 전혀 몰라. 워낙 일정으로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뿐이지 저런 가족사 이런 전혀 모를 수 있다. 전혀 몰라. 그래서 이 화왕들이 말머리가 맨날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게 그런 거지. 그런 게 그런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할 만큼 난 최선을 다해서 늘 말머리 그게 화야. 그게 화의 비밀이지. 제일 알 수 없는 사람이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발설하지 않아. 와, 전 진짜 동생들이 10년 동안 숨겼던데요.
절대 말씀 둘 다 화학적인데 10년 동안 가족 자기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말을 둘 다 안 하고 살았어. 만약에 그게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임계점이 온 거야. 터진 거야. 왜 터져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 터져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해. 터졌는데도 아니라고. 아, 이제는 저는 자매니까 이제 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 정도는 아는 거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몰라. 저거. 친구들도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그냥 화라는 것은 생활 자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럽다고 느껴지는 치부는 다 비밀이야. 사회적 통념적인 부분은 비밀 갖고 있는 거 그게 비밀이야. 어디까지 이게 안 자잖아. 난 헤매니까 자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비밀이지. 이거는 치고 없었죠. 아니, 이런 걸 적어놨대. 내가 헤매 스템 있잖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어. 사람들 힘들겠다. 아,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통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해. 이게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터놔야 되잖아. 자기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자기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어마어마한 치부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절대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안 해. 화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그 즉시, 나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거든. 차라리 벌 받겠다 소리만 하지. 차라리 그냥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그냥 가는 게 나아. 딱 그렇게 맞는 거지. 그렇게 치욕스럽게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너 갑자기 왜 이래? 딱이야 이랬어. 왜 방금까지도 왜 하냐고 그러지. 이게 안 되고 하니 그냥 미안하다 싶어서. 비밀지를 않더라. 진짜 맞아요. 부질부질하는 건 절세. 갑자기 화일이 이게 확 됐어요 지금. 흔적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 자살을 받고 왜 창피해서 잘 붙는 사람도 있잖아. 누가 봤을 때 뭐 코가 고 화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뭐 화가 제일 안 됐네요. 화든 충분히 화는 스스로 자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완전 그게 상상 의미 없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이목과 다른 사람의 모든 시선을 항상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사람다는 막 그렇고. 근데 누가 봐도 진짜 열심히 한다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봐도 거기에 멋있잖아. 화들이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봐도 사회적으로 멋지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상대잖아요. 실은 결론은 제일 비밀이 많네. 제일 비밀이 많아. 모든 게 비밀이야. 그러네요. 모든 게 비밀이야. 야, 이제 드디어 10에 대해서 틀렸다. 어? 아, 5월에 거기 10. 아, 절대 말을 안 해. 절대 말 안 해. 근데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엄청난 사교적이에요. 대리 가리고 이제 사회에서. 그게 자기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신한테 그랬다더라고. 왜 가족사를 왜 이야기하냐고. 언니, 왜 창피하게. 그러니까 이제 화라는 것은 그냥 가정도 속이 어떻게 해서 상관없이 남들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하고 속이야 골마 터지든 누가 뒤지든 쓰러지든 누가 가출을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온전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병도 잘 걸리겠다. 그거는 절대 발설되어서는 안 되는 나의 기반이고 비밀이다. 아까 전에 그 우리 제인제 동생. 아, 동생이잖아 선생님. 쟤도 보면 무작위로 화목한 것처럼 보이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동생 같은. 아니 동생이 화태형이었잖아. 5월에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 누구한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지. 숨어버리지 않구나. 그래서 말이 된다. 그래서 화들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무덤에 자기 스스로를 파묻는 짓을 항상 하면서 살아. 항상 골마 있어, 화들은. 그러면 지금 화들이 만약에 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직업에 어떤 오명을 준다 싶으면 그 직업에서 오명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그런 건 용납 자체를 안 해. 용납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 그러면 그게 최악이야.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직구로 간다든지 회사를 떼치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걸 비밀로 하든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자기만 가고. 말 안 해 그냥. 그냥 그거 이혼했는지 아니면 말을 안 하겠지. 말 안 해. 때려치우던 말든 말 안 해. 말 안 해요. 이거 별개니까. 아주 친근한 사람 빼고는 말 안 해. 그치. 일부분에서 선생님이 되게 오픈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나 사회적인 그 바깥쪽에서는 그런 비밀이었고 일관계에서 상처받고 이런 거 참 불쌍해 나는 데 일관계에서 상처받는 거? 네. 상관없는 거. 네. 바깥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일은 아까 그 동생 같은 경우 사회에서 나와서 일하는 거잖아. 그 부분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이런 폐쇄적으로 하는 거.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집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이념이잖아요. 그게 집안적인 게 있고 사회적인 그 일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들의 덩어리지. 왜냐면 그 사회 내 사회 조직 내에서도 분류가 또 분류가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쪽 조직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쪽 조직에서 전혀 알지 못하게 한다고. 완벽하게 분리해서 살아. 그게 터졌을 때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못 견뎌해, 화라는 것은. 아니, 아까 전에 선생님 투명하다고 했잖아요. 화가 다 보여져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죠. 그 사회적인 거. 그건 이런 바깥이고 일뿐이고 이런 그 안에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수가 제일 있네. 수가 있냐지. 수가 제일 오픈한 거. 화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화가 제일 불쌍해. 너무 불쌍하네. 아까 그 동생 보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지. 틀 속에 스스로 갇혀지네. 이게 너무 잘 나가서 그런가 봐. 잘 나가 보이잖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항상 강박을 가지고 있어. 숨은 바닥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게끔 다 단속을 해. 직원도 단속하고 가족도 단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화. 바깥에 나갔을 때는 정말로 우리는 조금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진짜 그렇구나.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화목한 가족. 떡떡 썰었어요 진짜. 그 카카오 스토리에 막 사진 올리고 막 그렇게 완전 정반대예요. 그게 화야. 완전 동생한테 시즌4가 되니까. 그게 화야. 진짜 잘 살면서 연예인이네. 연예인 똑같네.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이야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아유 장모님 잘 계셨어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도 잘하다가 그러니까, 딱 돌아서면은 그냥 찬바람 쌩 불어. 찬바람 든다고? 이제 돌아가면 둘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사이가 안 좋을 때. 근데 다른 데 가면은 정말로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여. 챙겨주고 딸미도 안 해. 우리는 그런 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화는 무조건 틀을 만드는 거야. 껍데기가 중요해. 그 틀 속에 들어가면 못 벗어나. 불가능해. 못 벗어나. 그래서 화가 그 틀을 버리면 다른 틀을 만들어야 돼. 그 다른 틀은 다른 가정을 만들든지 이것과 가장 유사한 틀을 다시 만들어. 눈만 안 되는 자기. 그래서 화라는 것은 이 틀이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즉시 다른 틀을 또 만들어. 그러면 이혼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때부터. 절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지면 아닌 척하고 살고.
부족하지. 불쌍해. 그러네요. 불쌍해. 아주 불쌍해.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도 그 초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포장들이 더 있잖아요.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자기만 감당하면 좋겠는데 화는 그게 안 돼. 아,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 회사면 회사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 주변 사람도 힘들겠네요. 친구면 친구도 다 같이 움직여줘야 돼. 화는 공동체야. 같이 움직이는 거지. 나 혼자 그냥 무쇠 뜬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들은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더 웃기는 게 그런 거야. 화 같이 가려고 해서 카풀을 했다. 카풀에서 차로 가는 중에는 아무 말도 없어. 맞아. 회사로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작스럽게 막 화기애애해져. 그럼 같이 타고 온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데 네. 차 안에서는 회사가 아니잖아. 개인이잖아. 아무 말도 안 해. 말 시켜도 들은 척도 안 해. 회사에 딱 당도하면은 아유 자네 오늘 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긴 하고요. 남편이 카풀 저기 화장실인데 카풀 할 때 저한테는 있는 줄 없는 줄 가고 전화도 안 받겠다 이러고 그러더니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받으면 엄청 친절해요. 네, 그리고 카풀 다 해주고 집에서도 욕하고. 어쨌든 때와 장소에 따른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약속과 비밀이 달라. 화는 확실히 만나는 게 제일 낫지. 안 그러면 이게 먼저 우리 부모님 상처 받겠다. 계속 화는 화하고 목이 만나면 목이 맨날 이렇게 죽는 나 화는 국민이잖아. 죽겠어. 죽겠지만 버텨는 되지.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지. 수는요? 남편이 화야? 네.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네 입장에서는 남편이 불쌍한 거야. 불쌍은 무슨 불쌍이에요? 이중이 겹자 같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아니 왜? 원래는 불쌍한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지금 수는요? 수 입장에서는 수 입장에서 지금 머리 굴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그렇게 힘드니까 알겠어. 이제 지금 그렇게 보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안 봐. 너 처음에는 신랑 볼 때 불쌍했을 거야. 아, 노력하는 것 같아서. 오죽하면 저럴까. 나라도 이해해줘야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런 거지.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사주도 배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 보이는 거지. 알겠어. 아, 근데 저는 남편이라서 그런 줄 알았고, 은영들이 황선에서 한다니까 알아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나중에서 이렇게 냉전 상태 말을 안 하고 냉전 있다가 신정 씨도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풀려. 그러면 나 그게 신기해. 바로 풀려. 금홍적은 근데 가고 나면 또 다시 돌아가. 가고 나면 또 전으로 돌아가. 또 돌아가. 더 미칠 것 같잖아. 지금 뭐죠? 그게 화야. 그러니까 내가 이중인격자 같다고 그러잖아. 그 이중인격자가 아니야. 화의 근데 화의 속성이야.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구나. 불쌍한 거 몰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절대 사실. 알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화목한 가정이다.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 걔네들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거. 그럼 보여주는 게 최고지. 저 같은 데는 보여줘서 이게 나중에 나한테 손해가 되나 싶으면 그렇게 한 거. 잘한다, 이런 생각이고. 시드시드 와도 나를. 보여줄 뿐 이득이에요. 웃고 떠들다가도 뭔가 화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싸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된 거고. 치고 박고 막 치고 던지고 그래. 막 울었잖아요. 막 갑자기 울잖아. 막 그래, 입으로 엉매시고 하네. 애돌아이. 칸에 가야 돼, 칸에. 맞아. 쇼할 수 있어, 맞아. 근데 화는 반대. 막 울다가도 오면은 막 안겨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돈이 많고 능력 있으면 시어머니가 오면은 싸웠다가 또 금방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능력도 없으니까. 안 하지, 예수들은. 더승질해서 개무시야. 보라고, 일부러. 일부러 보라고 대고 그래. 그러니까 포커페이스가 둘이 똑같긴 한데, 이익이 들어간 수, 화는 이걸 완전 다 봉쇄를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어느 날 했다, 안 했다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완벽한 모습만 보이겠다는 거야. 아. 책 잡힐 짓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야, 진짜. 그래서 화하고 싸우면은 제 3자를 개입시키는 게 제일 빨라. 화하고 싸우면. 제 3자가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아, 선생님 저 진짜 그래가지고요 남편하고 화 안 쪄면요 치킨에 갔어요. 왜냐면 화면 잘하니까. 저도 시비 그런 일 있으면 애 아프세요. 그러면 돼. 맞아. 다르기는 쉽네. 왜냐면 애 없이 나하고 단독을 하면요 이게 막판이 막말 짱을 그치 맞아. 제 3자 게임 시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애 있는데 그치 할 말이 있을 때. 그러면 아, 그럼 화가 애 나름이야 편인격 가지고 자기가 친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직장이고 남편이 나갔을 때 그것도 애가 아직까지는 남편이 눈치를 볼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가 눈치 볼 대상 정도 돼야지.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면은 애고 나와도 그럼 이걸 응용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화음절 사람하고 나하고 단독으로 뭔가 시비가 붙는다 이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해버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니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너랑 붙었다면 일조로 붙은 거니까 화를 못 이길 수도 있지. 화학교 수업. 어떤 영역까지인가가 중요한 거지. 화학교 수업하는 또 못 이기죠. 그 사람이 너를 어느 영역, 어느 영역까지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갖다 드리든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화라는, 이게 예전에 화라는 것은 가족 관계. 친족관계, 회사에서의 사회관계, 요게 가장 근무 틀이라니까. 친구관계까지 포함이 돼. 아니면 사회적인 그 규범이나 선생님 정도 이게 이념이 규범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친인척이라고 생각해요. 친인척, 회사 내 동료, 딱 요까지. 근데 만약에 화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불륜을 했거나, 어떤 사회에 어긋나는 행동, 그런 걸 했을 때도 엄청나게 숨길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숨기나요? 그런 거는 하자는 표가 나. 숨기고 그쵸, 그럴 때도 없어. 그쵸. 좀 그러면 표가 나는데 절대 인정하지 않아. 그거구나. 눈에 분명히 전화상에는 찍히고 맞아.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 내가 어디 가서 그랬니? 그게 그거구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절대 인정 안 돼. 절대 인정하지 않아. 증거를 갖다 대 인정 안 돼. 아니, 소용 없어. 눈에 보이는 증거, 뭐, 무슨, 통화 기록, 뭐, 수식, 세 시간 통화를 들이대도 소용 없어. 맞아요, 선생님. 그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비밀이야. 그 절대 들춰내서는 안 되는 걸 들렸기 때문에 적반하장이야. 그때부터는 네. 오히려 그걸 들이댄 사람이 더 궁지해 보이죠. 네, 맞아요. 화는 그런 식으로 궁지해 보이거나, 절대 이렇게, 이길 수 없어. 그거는 힘 대 힘으로 대결하자는 뜻이야. 절대 화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지. 어떻게 모른 척 해? 열받는데. 소문을 낸다고 해야지. 그렇구나. 나 이거 우리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으로 무시했어요. 사회적으로. 아니, 누가 또 얘기한다 그러면 돼. 나 이번에 아는 저기 기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암들은요? 수암들도 그런 어떤 불법적인 거 했을 때 까발리면 되나요? 관광들도 까발리면 되잖아요. 안 들키고, 네. 수암 같은 경우는 타협을 하지. 결국 수항은 타협이 되는 거야. 수항은 타협이 돼. 수항은 얼마든지 위험해. 이익과 제대로 아니까. 근데 화왕은 어쨌든 간에 세상이 이목을 가장 두려워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화왕제라고 사는 저기 이렇게 부부 사업을 했냐면
그 시댁 식구들, 뭐 친정 식구들 온 동네 전화 한 바퀴 돌려서 소문내 보는 게 제일 약발이 같겠네요. 그래서 화왕자들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가 화왕자로 횡포를 겪는 경우가 크게 대부분이 보면은 친정이 부실한 거. 왜냐면 어디 하소연 대말에 실력 행사할 데가 없잖아. 남자가 화왕자일 때. 그러면은 친정이 강력하면은 함부로. 저기 얘기 다 해버려. 우리 남자, 여자 무시하는 게 친정이 든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화왕자. 다른 계절은 친정을 무시하진 않아. 화왕별생이 친정이 부실하면 무시해.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도 자기 명예에 실추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얘기. 그러니까 알로 보내. 알로 보내. 알로 보니까 최고네. 수보다 어떻게 보면 화가 더 최고네요. 우리 아버지.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야, 다. 야, 진짜 못 말리는 거야. 지금 들켜도 인정 안 하는 거야. 수보다 더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 들킬 짓은 하고 또 보이니까. 수는 어쨌든 들키면은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냐, 끝낼 것이냐부터 생각을 해. 그 타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끝낼 것 같으면 끝내고, 유지가 될 것 같으면 내 거를 내주고. 그러니까 딱 맞아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게 수야. 근데 화는 무조건. 녹이고. 그래? 알겠어도 니가 나가. 그럼 화. 코너에 뭐라 나는. 소용없어. 나는 화왕자를 안 쫓아내겠네. 솔직히 그럼 만약에 화왕자들이 바람을 폈다. 그걸 우리가 발견했어. 공주를 몰리잖아요. 모두 준거 갖다 대면 걔는 적반을 지금 안 몰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까야 된다니까. 공개해라잖아. 까야 된다니까. 가장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한테 까야 돼. 자식한테 까면 되겠다. 자기가 제일 아껴하는 사람한테. 그렇지. 아끼는 뭐 엄마. 회사에 까. 회사에 까든지. 그래서 달려가는가. 가장 그 화가 제일 필요한 게 회사 동료들이야. 쫓아내는 사람 순간부터 회사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가장 점잖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 그럼 선생님, 그것도 궁금한 게요. 화왕절 여자랑 수왕절 남자가 지금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월생은 아무도 못 이긴다 했는데, 뭐 화왕절 여자랑 자월생 남자가 만나서 좀 피티게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화왕절이 이기겠네요? 겨울생이 잘못했다 해도? 그거는 이제 사주를 봐야지. 그런 거야, 또. 원래 수화가 이기면은 둘 다 끝없이 싸워.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어. 끝없이 싸워. 왜냐면은, 화는 쌩 까고, 그럼 수는 또 새로운 방울 또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럼 화는 또 쌩 까고, 계속 그게 반복이지.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수가 화와 유지를 하고 싶을 때야. 그런 경우는 맞아. 화와 유지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거든. 수가 만약에 화와 유지하기 싫을 때는 그냥 공개해버려.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알지만은 최저수단으로 남겨놓을 뿐이야. 누가 몰라 하겠나요? 공개하는 거. 그 사람 치부를 알고 있는데 치부를 주변에 알리는 거 갖고 있지만 그냥 그걸 유지하고 있어.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지내고 싶어. 화와 같이 간직하고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맞아. 싶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아니지. 싸운다라는 거지. 쫙 풀리지. 수는 맞아. 이미 알아. 화에서 나, 그 아킬레스에서 나 알아. 그래서 그걸 안 내는 이유가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할 생각이 있는 안 까먹는 게 유지하고 싶으니까 까먹는 거예요. 난 내 마음 유지 안 하는 거예요. 수가 이겨서 만나는 거라니까. 결국은 수가 이긴다고. 수가 이기지. 다른 수는 화는 가는 거지. 거짓말 피우는 거네, 화는. 수는 수는 갖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알려.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그치, 그 정보를 쫙 듣잖아.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하지. 저 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 지금 무서워 하시잖아. 근데 일단은 화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화가 지쳐서 떠나가는 그거 외에는 진짜 맞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니면 수랑 타협을 하던가. 타협 안 된다니까, 화라는 것은. 아니요. 화는 무조건 나는 옳고. 수가 많은 게 옳다. 화는 무조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아. 수학들이 수월에 사는데. 2월에 화가 하나도 충분 안 되고, 화가 없는데, 2월 하나만으로 그 화학으로 터서. 미월생? 미월생. 내가 미월생. 하중이 화야, 그러니까 4와 5와 뭐 하나도 없어. 미월로 정말 가장 꼴통이야. 그래. 미월은 4월보다 4월 화학은 인간보다 네. 미월 하나 있는 게 더 그렇지. 미월은 더 베일이야. 걔가 더 베일이야. 더 방탄막이야. 다 속고 있는 거지 그럼. 그런 건가? 미월생이 얼마나 뽑고 있었는데 완전 숨었네. 너무 부러워했거든. 미월생 정말 또 화가 남자예요. 여자가 수인데 여자가 맞고 살아요. 그러면 그 맞고 산 여자가 입을 다물는 게 아니라 그치. 다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패는 거는 이미 그 처가를 무시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달려내는 거잖아. 그럼 화가 제일 두려워하는 데 달려. 그럼 회사에 달리면 그게 아킬레스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킬레스. 회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화가 제일 두려워하는 데 달려낸다는 거잖아. 자식도 안 들어온 거 같아. 그러면 자식 앞에서 팬데. 그럼 아니지. 남자가 마누라를 무시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자식을 무시하는 거야. 그건 순서야. 마누라는 좋아하는데 자식은 아끼고 이런 건 없어. 마누라를 무시하는 패기 시작하고 손 찍어가면 자식도 곧 패기 시작하고. 그게 순서야. 시간의 문제고. 어, 맞아요. 다 맞더라. 얘도 맞아. 해까지 맞아. 얘도 딸인데 맞아. 그래. 근데 이제 화를 대응하는 방법을 알았을까? 아, 화가 알겠어. 끝. 역시 선생님.